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시죠. 목요일인 오늘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엔 한파특보가 발효가 됐고요. 동해안 등에도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먼 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해상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부산과 울산, 거제 동쪽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강릉이 영하 4도, 부산은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 기온은 서울이 3도, 강릉이 4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오전 영하권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재공 기상정보였습니다.